치약이 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이걸로 양치를 땡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오, 양쪽 돌려가면서 잘 먹어. 이거 양쪽 꼬집 닦는데 되게 어려워요. 오! 냄새 안 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 지금은 차 안입니다. 벌써 이제 저녁이 되어가고 있는데 저한테 브이로그를 찍으라고 한 건 저희가 치약이 나왔습니다. 치약이 드디어 세상에 처음에 구조했을 때 잇몸이 다 무너져 내리고 막 이빨도 다 흔들리고 그래서 사실 노견인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수술할 때 보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은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세상에 이빨 42개 중에 거의 한 3분의 1은 없는데 그냥 진료보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빨 관리 잘 못하고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제품들을 좀 먼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허니콤추 그리고 바이플라그 유산균, 구강 유산균이 나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신 치약. 이 치약이 사실 저희가 되게 그동안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샘플도 많이 받아봤고 했는데 저희 마음에 안 들게 나온 경우들이 많아서 꽤 어려웠어요. 다시 그냥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드디어 저희 마음에 들게 치약이 나왔습니다. 저희 영상팀이 브이로그를 찍어달라고 했거든요. 세상이와 이 치약 쓰는 거 원래 빨리 찍고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게으름 피우다가 아 갔다 와서 해야지 하고 지금 저희 직원들과 풋살을 하러 갑니다. 풋살. 얼마 전에 우리 직원들이 같이 풋살 하자고 해서 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풋살화도 사고 오늘도 두 번째로 풋살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과 열심히 풋살하고 집에 가서 우리 세상이 이빨 관리 해주면서 치약도 한번 써보고 좋게 잘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강력 추천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풋살을 끝내고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저의 마지막 일과 세상이의 이빨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너무 잠옷 아닙니까? 그래, 브이로그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꾸미면 안 되잖아. 자연스럽게 해야 돼서 안경도 안 쓰고 얼굴도 로션만 바르고 진짜 집에서 입는 우리 와이프 스타일의 포차코 잠옷입니다. 아까도 제가 차에서 말씀드렸듯이 치약이 나오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가장 먼저 성분을 말씀드려야겠죠. 강아지들 치약은 맛있어야 되잖아요. 애들 맛없으면은 이 저녁에 이 시간이 저도 힘들고 세상이도 힘든 정말 최악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기호성과 기능성을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저랑 채수이사가 정말 고생을 해서 만들었고요. 우선 가장 먼저 동물성 원료 뺐고 솔비톨 뺐고 그리고 파라벤 뺐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다 뺐고 나머지 성분은 유기 에 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전성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한번 까볼게요. 되게 조그맣죠? 저희가 좀 조그맣게 립밤 형태로 만든 이유는 제가 다른 치약들 써보면서 느낀 점은 치약은 계속 공기 중에 노출되고요. 칫솔에 바르고 그러잖아요. 이게 매일매일 쓰는 건데 너무 오랫동안 써버리면 오히려 오염의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용량을 줄이고 가격을 낮췄습니다. 여러분들 한 달 정도 쓸 수 있게? 딱 좋은 것 같아요. 해보면 진짜 립밤처럼 이렇게 사선으로 생겼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이빨에 도포하기 쉽게 하려고? 아니 허니콤추에 바르기 쉽게 하려고. 아 진짜? 허니콤추에 우리 치약 뿌려주면 가장 좋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허니콤추에 바르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거 먹어보려고요. 사실 강아지 치약이 더 비싼 이유는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네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어? 어떤 맛? 달달한 맛. 이게 마누카꿀 우리 허니콤추에도 들어가 있는 게 들어가 있어서 여보 먹어볼래? 진짜 나 믿어도 돼. 먹어봐. 맛있지? 달달하니. 꿀!
그냥 쌉싸름한 꿀맛. 그리고 너무 끈적끈적거리지 않고 부드러운 제형으로 돼 있어서 많이 못 닦아주더라도 바르기만 해도 치태를 좀 녹일 수 있는 효소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바를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먹어봐. 자, 오. 세상이가 미식견인 건 다들 아실 거고 세상이가 좋아할 정도면 상당히 괜찮은 겁니다. 세상이는 뭐든지 다 순응하는 아이기 때문에 이빨을 닦아줘도 되지만 오늘은 제가 조금 피곤하니까. 세상이가 제일 좋아하는 허니콤 출신상 황태입니다. 그동안 배지는 잘 안 먹었고요. 시키면 먹을 때도 있고 좀 숨겨놓을 때도 있었는데 황태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 먹었었으니까 오늘 밥만 먹자. 이렇게 조금 뿌려서 발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걸로 양치를 땡 하겠습니다.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먹을게. 꼬리. 꼬리 굽다. 치약이 너무 맛있어. 치약을 너무 좋아해. 오, 이거 셔클리너 역할을 해주는데? 응? 너 또 카메라 있으니까 안 먹지? 아까 허니콤추를 하나 드셔서 다음번에는 닦는 모습도 좀 보여드리고 아침에 냄새도 한번 좀 확인해보고 저도 피곤하니까 오늘은 이제 세상이도 재우고 저도 자러 가는 걸로. 아침입니다. 네, 어제랑은 다른 모습. 오늘 아침에 루틴은 네,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이플라그 구강유산균입니다. 이건 구강유산균이랑 장유산균이 다 되는 건데 왜 아침에 하냐면 우리 치약에는 여러 가지 효소 제제들이나 입안에 있는 균들을 죽이기 위해서 항균작용하는 것들이 좀 들어있는데 얘도 유산균, 균이잖아요. 같이 하면 유산균이 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건 다 뭐 다르게 해도 됩니다. 아주 딱 붙여서만 안 하면 돼요. 유산균은 아침에, 칫솔질은 저녁에 해주는 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손에 묻혀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치약처럼 대충 발라주고 나머지 주시면 이거 맛있어서 그냥 먹어요. 꿀조합, 지금 허니콤추, 우리 구강유산균, 그리고 바이플라그 치약. 이게 꿀조합이에요. 쉬어 이제. 오빠 출근한다. 좋겠다. 꼭 그 자세로 시작해야 돼? 힘들어. 이빨은 여보가 닦아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사선 팁으로 허니콤추에 발라주면 아주 좋아요. 핥아먹지 말고 씹어드세요. 자. 진짜 이빨 닦는 것 같지? 응. 이렇게 조금씩 씹으면서 제가 아까 발라놓은 치약이 이빨에 묻고 있습니다. 오, 양쪽 돌려가면서 잘 먹어. 카메라만 없었으면 퉁 쳤을 텐데 이빨 좀더 닦겠습니다. 치약을 뿌리고 세상씨 이리 오세요. 이게 은근히 안쪽 꼬치 닦는 게 되게 어려워요. 됐어요. 끝. 잘했어요. 잘했어. 아, 오늘의 할 일 끝입니다. 이제 누워서 조금 휴식 시간을 가지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 방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 10시 반. 오늘은 열심히 진료를 보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를 두 번째 찍고 왔습니다. 그냥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찍었었는데 영상 녹화해서 이런 건 줄 알고 이러고 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400명 앞에서 당황. 그래도 열심히 잘 하고 왔고요. 이번 브이로그의 가장 멀쩡한 모습으로 어제의 모습 잊혀주시고요. 세상이 이빨을 또 닦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열심히 닦았으니까 냄새 한번 맡아보자. 오! 냄새 안 나! 진짜로! 잘 만들었어 우리. 오늘은 반대로 해줄게. 이빨 닦고 허니콤추. 나는 오른손잡이니까. 어? 네, 우선은 밤 10시 반에 야식 치킨이 왔으니까 문 한 번 열어드리고. 치킨 뭐 시켰어? 교촌. 아, 교촌이었구나. 이렇게 세상이처럼 잘 닦는 애들 아니면 사실 허니콤추 만든 이유가 당치만큼의 효과를 좀 냈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어머, 싫다 오늘. 됐어, 허니콤추도 먹을 거니까.
드세요. 일단 혀클리너로 먼저. 루틴, 허니콤추 루틴. 한 바퀴 돌아주고. 어금니가 되게 중요하거든 사실. 항상 그쪽이 치석이 제일 많이 생기는 거고. 세상아, 오빠랑 언니 치킨 먹어야 되거든? 오늘은 먹방은 여기까지. 네, 오늘은 새나게 촬영날. 화요일은 새나게 촬영날입니다. 6년이 넘었죠. 이제 6년 3개월 정도 됐고, 오늘은 충남 쪽으로 촬영을 가서 제 차를 제작진 회사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제작진 차량으로 갈아타서 내려갈 예정입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좀 걱정이네요. 가서 비가 오면 어쩌지? 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이로그 찍어야 돼가지고 지금 우리 피디님이십니다. 아, 저희 회사에서 하는 감독님들입니다. 네. 촬영지에 도착했습니다. 아, 역시 비가 오네요. 승마장에 사는 우리 네 마리의 강아지들을 만나러 왔는데, 오, 맛있다. 온다. 짠. 딱 봐도 강낭꾸러기처럼 생겼는데. 알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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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리 근육 봐라. 어? 얘는 데리고 가야겠는데.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12시가 좀 넘은 시간. 진짜 이빨 닦자. 오늘도 한번 냄새 맡아볼까? 어, 진짜 줄었어. 오, 진짜. 꾸준히 쓰면 아이들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냄새 확실히 줍니다. 원래 세상에 냄새가 관리를 해줘도 엄청 나거든요, 얘. 근데 저희 치약 쓰고 나서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특히 우리 애들 쓰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거 있으면은 다 말씀드리고 이러는데, 저희 치약 진짜 성분부터 효과까지 일주일 동안 써보니까 냄새도 확실히 줄어들고 잘 닦이는 것 같고 아주 좋습니다. 저희 제품 아니어도 적극 추천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기 힘드신 분들 아시죠? 그냥 손가락에 묻혀서 이렇게만 해줘도 효과 있습니다. 바이플라그와 함께하면 최고입니다. 오늘 저 새나게 촬영하러 갔다 와서 거기 서산에 있는 동물병원에도 적혀 있었지만, 아이들 치아 관리만 잘해도 수명이 2년 는다. 막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허니콤추 만든 거였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아주 꿀조합인 우리 바이플라그 치아까지 나왔으니까 한번 꼭 사용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프로모션 준비했으니까 한번 저 믿고 쟁여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브이로그 좀 열심히 찍었거든요. 또 다른 뭔가 원하시는 브이로그가 있다라고 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브이로그,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 이거 자랑 안 했네? 세상이가 너무 많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또 만나요. 안녕. 안녕.